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부동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에 양포, 궁, 마가 다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부동수를 유지하면서 이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가 가운데 오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초에서는 둘게 없죠? 한수 쉬면은 그 다음 포, 이 포는 어디를 위치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둘게 없습니다. 가운데로 왔다가 상대방 진영으로 오면은 그래도 둘게 없죠? 그런 다음에 이쪽 포가 아무 쪽이나 위치를 하면은 이제 이 마가 움직여도 궁은 가운데로 못 옵니다. 그럼 또한수 쉬면은 마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내려가지 못해도 이 우측으로 빠지죠? 아, 빠지지 못하게 장군 치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장군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그럼 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이렇게 다시 절대로 저기 사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가 이렇게 오는 수는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먼저 장군이 돼가지고 기물이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포가 넘어오기 전에 궁을 틀어놔야 됩니다. 그럼 꼼짝 못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포가 이렇게 오면은 사가 이쪽 사든 어떤 어느 사든 궁이 가든 이렇게 넘어가면은 외통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이 가도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뭐가 가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포가 넘어오기 전에 궁을 가운데로 빼놓고 자 상대방 칠때 넘어오면은 이제 다음 넘어와서 끝나게 됩니다. 초에서는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사가 어느 사든지 가도 끝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쟁박보 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